여러분, 횡성 전투를 아시나요? 횡성 일대에서 전개됐던 전투로 당시 한 개의 사단이 해체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는데요. 이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쟁의 참담함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얼마 전 책을 발간한 횡성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증언록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책 속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문화원에서 이 횡성 전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두 발로 뛰셨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떤 책일까요? 요 책인 것 같은데. 네, 요 책인데요. 아, 이분들이 세상을 뜨고 또 모두가 이제 안 계시면은 이러한 유교의 참상을 후세에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분들이 못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세들의 어떤 교육 자료 또 교훈의 자료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절박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치열했던 횡성 전투에 참혹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참전용사 증언록. 집필자들은 일일이 생존해 계신 노병과 유족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합니다. 저는 성동 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 의무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횡성전투에서 참가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해서 원주 후방으로 수송이 오게 되면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응급처치를 해서 다른 수용을 하고 경환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해서 병실도 없어서 빈 집이나 또는 여관 같은 빈 방에다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했죠. 횡성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횡성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로 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만큼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이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나이는 불과 10대 남짓. 군번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애국심으로 고귀한 희생을 치른 나이 어린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한 분 한 분 성함이 나와 있고 또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행성에서 이제 대부분은 귀도 안 들리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증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 직접 만나뵐 수도 있을까요? 네, 아, 잘 됐습니다. 그럼 책도 갖다 드릴 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는 거예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91세의 정의철 어르신. 1949년 7월 입대 후 수십여 차례의 전투를 치른 6.25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입니다. 그런 그가 제작진에게 빛바랜 종이를 꺼내놓았는데요. 6.25 전쟁과 월남전 때 기록했던 일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당시에 쓰셨던 일기가 이렇게 종이가 바래질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일기를 쓰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아서 들어간다면 이것이 나의 좀 과거에 이렇게 해당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쓴 거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기만 한 그때의 기억. 어르신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투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네. 교회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6.25 전쟁이 그 횡성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저 대대가 여기 주둔했었는데 본부가 그때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 오후된 중령 대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전사를 했다. 횡성을 끝까지 사수한 네덜란드 대대의 공적이 담긴 동판.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무심히 서 있지만은 저 나무는 그 유교의 참상을 또 네덜란드 대대장이 그 전사된 모습을 다 지켜보고 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나무로서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공급면 도곡리, 당시 학살의 계곡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던 이곳에 희생당한 국군과 미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6.25 전몰 장병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살의 계곡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참 서글프면서도 참 이렇게 무서운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야산이 다 격전지였다는 다 격전지.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한 33km 1951년 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국군이 9,900명, 미군이 2,400명이 전사하는 그런 아주 시열했던 격전지로서 그럼으로써 여기를 학살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참 평화로운 산인데 이 치열했던 격전지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 6.25 전쟁 당시 윤성민 중위가 여기 요놈의 도곡리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아줌마가 숨겨갖고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완치가 돼서 원대 복귀해갖고 후에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7살 나이로서 너무 참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빨간 완장 찬 인민군 앞잡이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또 사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6.25를 겪은 지도 70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77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이 안보에 해이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전 국민이 가슴속에 간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굳은 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과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횡성 전투에 참혹했던 기억들.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낫지 않은 상처로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 내는 아주 무서운 비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 바쳐 싸운 그러한 저 이야기들이 후세에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저 교육자료로 쓰고 역사자료로 잘 활용돼서 이분들의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였으면 합니다. 횡성 전투를 기억하는 수많은 노병과 유가족들의 증언으로 이 책 한 권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길 기대합니다.